자, 전문가들은 내일 그러면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 또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청원 FA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GS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오후 2시 50분 정도부터 주가가 갑자기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마도 폐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흐름은 내일까지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도시가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각 지역별로, 각 지방별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의 사업자가 독점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입니다. 지금 날씨가 꽤나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이 가스,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적지 않게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무언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어떠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때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동사의 입장에서는 단기가 되든 중기가 되든 장기가 되든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여건으로 충분히 작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사업자로서의 영향력은 공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겨울이 지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실적까지 개선이 된다면 저는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25% 빠졌고 코스닥은 3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어찌 보면 시장과 매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는 된다 하더라도 아직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 움직임이 나왔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22평선이라고 하죠. 단기 2평선과 62평선, 중기 2평선이 지금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장 후반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초가에 특별한 이슈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매우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손절 가격은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청원 FA님은 GSE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주현 대표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금리 인상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네. 리드코프라는 종목입니다. 네.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부업 3위 정도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고배당으로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하게 이렇게 좀 추워질 때가 되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3% 한 4% 주는 그런 배당들은 예전에는 고배당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지금은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에서 10% 정도 10% 정도의 이제 배당을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 정도 반기씩 나눠서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연간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2,300억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PBR의 저포 종목입니다. 거기 이제 최근 금리 인상 오늘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제 M2M 관련해서 방송에서 이제 얘기 나왔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이제 신라젠의 최대 주주가 M2M입니다. M2N의 최대 리드코프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M2N이고요. 같은 계열사의 회장이 지금 지배주주로 최대 주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라젠 관련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오늘 오후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서 조금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최대 주주가 하나그룹 회장의 처남으로 이렇게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전에 2021년도에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의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그런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조정 시 저점 매수를 노려본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큰 배당까지 받아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초가 내일 오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로 공략을 해본다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14,000원 정도 굉장히 좀 크게 잡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리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인상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큰 폭의 상승을 잡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14,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8,650원 정도 최근에 저항자리를 돌파했던 그 구간을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후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은 역시 금리 인상의 수혜 여기에다가 연말에 배당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리드코프를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고요. 이청원 FA님은 아까 GSE, 도시가스, 가스와 관련된 종목을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내일 저희 개장할 때 한번 이 두 종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